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계획을 뭘 세우셨을까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새해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할 것, 그리고 또 학생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자, 그리고 아마 모두의 소원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마다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새해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한 해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 해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를 더욱더 알차게 채우고요. 그 계획으로 동포 여러분 더 많이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장기하와 얼굴들이 불러줍니다. 새해 복.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준화 교수님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건강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하시는 일에서 좋은 성과가 많이 나는 거. 거의 새해 계획을 보면 네. 다 건강, 그다음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는 거. 네. 그래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행복 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의 어떤 평정. 네네. 뭐 나이가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 막 네. 이렇게 새해 그렇죠. 계획을 세웠다면 오히려 그 요 근래 와서 이 큰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희가 정말 새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 나를 네.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이 거기에서 찾는 행복이 네. 오래 갈 수 있고 그다음 또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네. 이전에는 외부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렇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네. 2023년이 지금부터 막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함께 하시니까 네. 아, 요거는 올해 꼭 좀 내가 꼭 계획을 세워서 꼭 이룰 거야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학교 같은 계획은 제가 계속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그 새로운 국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여러 가지로 적응이 잘 안 돼서 아, 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는 병들이 병원에 간 별 병이 아닌데 네. 본인한테는 심각한 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과 제가 상담을 해서 풀어가는 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네. 맨발 걷기 해야 되겠다. 같이 그래서, 이렇게 네.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수업도 네. 수업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네. 좀 마음의 평정을 가지는 시간을 하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학생들과 전번학기 끝날 때 한번 네네네.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네. 가족들이 그립고 한데 교수님처럼 더 재미있게 얘기도 하시고 같이 하다 보면은 외로움도 덜하고 그렇죠. 그게 또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닐까요? 그 보면 나한테는 심각한 일인데 옆에 보니까 비슷한 그럼요. 게 있으면 네.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상담하다 보면 상담이 살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하는 사람을
들어주는 자체가 예. 자기가 말을 하면서 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하고 어떤 이제 열심히 공부해라, 뭐 계획을 이렇게 짜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의 평정을 가지는 시간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예. 한번 출발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어떤 문제의 답이 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상담을 하면 사실 그 친구가 와서 상담한 다음에 저는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하고 제가 힐링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춘하 교수님이 올 한 해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 한 해는 저는 이제 나눠도 주지만 네. 그 친구들이 젊잖아요. 네. 젊음과 열정과 또 새로움을 받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게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 대통 열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김지견 씨 새해를 맞으며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땡땡 이제 곧 새해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삶의 축포가 메아리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굳세게 살아온 걸음걸음마다에 눈부신 추억을 새기고 승승장구로 새해를 향해 돌진하리라. 인간과 인간들은 서로서로가 고무 격려하며 힘차게 나가리라 다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고생도 많았고 풍파도 많았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뜻밖의 큰 봉변이 있었는가 하면은 생각밖에 사고가 엎질러져서 상상도 못할 참상의 아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로지 행복한 도가니 속에 좋은 일만 가득한 것도 아니고 순풍에 돛을 달고 달리듯이 평화롭기만 한 것이 더욱 아니며 오히려 거꾸로 가듯이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격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행여 오늘에 살아있으면 행운이고 행복한 것이지 멀리 바라보며 영원히 잘 나가리라. 큰 소리로 장담하는 얼뜨기 세상도 아니라는 점이 확연히 실증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리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계획도 심신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송구영신의 즐거운 날에 화목한 가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화목한 가족 40여 명 중에 일원으로 우리 화목한 가족 모두에게 새해 축복을 주고 싶어서 가장 숭고한 염원을 올리려고 이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비록 늙기는 했어도 존경하는 남자들은 모두 더욱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이나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고 남자답게 배포유하게 살아가실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다음, 꽃 같은 우리 예쁜 여자들은 이 좋은 세월에 더욱 젊어들지고 늙지들 말고 예뻐질 대로 예뻐지면서 부귀영화 누리실 것을 미리 기원합니다. 어째서나 모두들 귀체 건강하고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축배의 술잔을 높이 듭시다. 이제 바야흐로 새해 벽두에 챙챙한 종소리 울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화목한 가족 성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목한 가족연합회 김지견 이렇게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봅시다 하고 축복을 보내주시니까 아, 정말 좋네요.
새해를 네. 맞으며 하고 마지막에는 네. 화목한 가족 연합회라고 적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정중하게 예. 이 집안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 들고 부럽네요. 그렇죠. 가족들이 한 40여 명 되신다고 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친척들 다 모이시면 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네. 정말 이제 가족분들 특별히 이제 아빠 쪽에 굉장히 네. 많이 모였거든요. 그렇죠. 명절 때는 당연히 모이는 거고 네. 생신 때도 남자의 네네. 생신 때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정말 작은 집에 3, 40명은 쉽게 그냥 모이고 그리고 자주 뵙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떠올리니까 부럽습니다. 근래 와서는 사실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큰 일,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네. 환갑이나 이런 일 아니면 정말 한번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꺼번에 또 모이는 기회가 별로 없으면 몇 년 있다 만나면 맞아요. 언제 저렇게 커서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전번에 만났던 얘기 그렇죠, 나누는데 그렇죠. 몇 년 한 번씩 만나면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네. 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이 갑자기 중학생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중학생이 갑자기 대학생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할 얘기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네. 아쉽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 때 되면은 그래서 예전에 부터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나 네. 봐요. 그리고 네. 또 누군가는 그 좀 어르신 분들이 덕담을 네.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 해에 물론 이제 덕담 들으면 다 비슷하게 칭찬을 그렇죠. 해주는데 그게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까지 네. 새해를 맞으며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가족에 돌려준다는 거는 이런 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가 김지견 씨가 얘기하신 대로 다 될 수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분들이 40여 명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 많은 집이 이렇게 하지만 막 술 마시고 떠들고 놀고 이런 집도 네.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문화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덕담하면서 하니까 새해 계속 명절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은 사실 명절을 딱 그 춘절만 쉬는 게 아니라 춘절이 네. 한 개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음력으로 11월 8일, 12월 8일부터 집 청소를 시작해요. 그렇죠. 제 기억에 어머님은 그 네. 그릇을 한번 싹 다 씻고 사실 이렇게 옛날에는 그 그릇도 한 개 집안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거의 모셔뒀다가 이렇게 사람들 올 때 쓰는데 네. 그거부터 정리하고 먼지 털이하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월까지 네. 거의 명절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척들 다 모이면 그 정성껏 닦아놓은 그릇에 음식 다 담아서 이렇게 맞아요. 대접하고 어머니는 조금 힘드시지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담는 와중에 누군가는 네. 칭찬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접시가 너무 예쁘네 하면 그러면 그 힘든 일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설날도 보내고 그러는데 춘절 때 예전에 들으니까 한 보름 정도 막 그렇죠. 쉬고 그랬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일단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니라서 네네. 이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고도 자기 집에서 명절 보내고 또 큰 집에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면 또 가야 되고 네. 이게 집을 나가는 그 시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친척들을 이 집에서 모였다가 저 집에서 모였다가 네네. 저희 집은 사실 거기다 많이 안 샀는데 저희 친구 같은 집은 돼지 반채 그 돼지를 한 마리 사는 집도 있고 예, 돼지를 예, 예. 절반을 사는 집을 있어요. 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네. 돼지만 사는 거 아니라 뭐 물고기를 한 달아 사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먹고 다음엔 또 다른 친척 집. 그래서 거의 반달 동안은 정말 입이 호강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힘들죠. 그렇죠. 저희들은 뭐 세뱃돈 받는 기분에 그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새해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또 설이잖아요. 네. 예. 올해는 특별하게 1월에 네. 이렇게 뭐 설이 있어요. 설이 있으니까 1월이 아마 뭘 할 때 사람들 분위기 자체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새해 맞아서도 기분 좋아서 붕붕 떠 있는 것 같은데 네. 금방 또 설 되면 또 친척들
올해는 다 모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1월에 새해 딱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바로 명절 지나니까 네. 1월은 원래 가장 행복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서 네, 맞아요. 예. 물론 올해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딱 지금은 이렇게 걸리고 이런 상태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묶여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희망을 가지니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한 새해 맞으시. 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훈아의 노래 준비해 봤어요. 너와 나의 고향.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흐름 따라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신춘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성장이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지난해 솥달 금음날 만두 먹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도 1년이 지났다. TV에서는 새맞이 원단 특별 프로들이 끓고 있다. 어릴 적에 이런 선전들을 보고 격동하고 기대하던 나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매일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프로가 시작한 뒤엔 조금이라도 놓칠까 봐 광고가 나올 때마저 TV 앞에 지키곤 하였다. 어릴 적엔 단순했다. 어른들이 재미없다고 혀를 차는 소품을 보면서도 깔깔 웃었고 지금 보면 너무나도 가식적인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 흘리고 친척들이 10원짜리 한 장 쥐어줘도 기뻐 날뛰었고 또 무언가 재미있는 일들을 놓칠까 봐 항상 안절부절하였다. 크면서 점점 마비되는 것 같다. 더 이상 기쁨도 슬픔도 쉽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릴 적엔 매일매일이 기대되었다. 숙제 완성을 못하여 꾸지람 들을 때도 많았고 또 체육시간 1시간을 빼앗겨 입이 부르통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 6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학교로 뛰어가곤 하였다.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마다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었기에 그것이 그냥 할머니께서 만두 해주겠다는 간단한 약속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죽도록 싫었다. 그걸 그냥 수면 부족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다. 아마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잃어서일 것이다. 몇 달 전 얼굴에 못난 여드름들이 돋았다. 크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피곤한 것 같다. 크면서 점점 무언가를 잃은 것 같다. 매일매일을 기대하던 그런 마음도 악한 자는 꼭 벌 받는다는 그런 믿음도 또 내일은 꼭 더 좋아질 거란 그런 신념도 어릴 적 그토록 기대하던 어른이 되는 날도 이제 와보니 별거 아닌가 싶다. 갓난 아기들은 하룻밤에 1, 2cm 매트씩 크는데 가까이에 귀를 대면 끄드득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성장에는 늘 이런 소리가 동반되는가 싶다. 어릴 적엔 뼛속에서 큰 다음엔 마음에서. 그것은 몸이 일부가 부서지는 소리일 것이다. 원단 저녁 7시 30분. 나는 와이파이를 끄고 TV 앞을 지켰다. 조금이나마 어릴 적 마음을 되찾을까 해서. 밤 12시. 밖에서 폭죽 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왔다. 폭죽은 외로운 자신을 불태워 하늘의 예쁜 꽃을 피운다. 나는 17세인 나 자신을 이 자리에 파묻고 18세의 나로 태어난다. 무언가 깨어지는 끄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네.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신춘령 학생이 보내온 성장이었습니다. 고중 3학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학교 준비도 해야 되는 막 그렇죠. 그런 시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네. 정말 피곤하면서 또 인생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웃는 시기보다 뭔가에 네. 이제 좀 심취하고 예. 그럼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많죠. 네. 부담감, 뭐 다른 사람의 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성인이 돼야 되는데 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렇죠. 내가 그 공부를 12년 동안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 시기니까 나를 증명한 시간이잖아요. 네. 진짜 고등학교 3학년은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성장통을 제일 많이 겪는 시기가 우리 신춘영 학생처럼 고중 3학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심적으로 내가 네. 성장통을 한번 느끼는 제대로 느끼는 시기가 고3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다시 한번 3년 네. 들어가는 그 무서움과 그렇죠. 설레임.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보다 대학교 1학년이 되면은 오히려 얼굴이 환히 피어서 프레시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3 때는 정말 그 학교에서는 제일 늙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깨를 펴려고 해도 네. 제대로 펼 수 없고 굉장히 많은 그 압박감이 있는 시기라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그 제가 이제 성인 돼서 다시 고3 네. 보니까 아, 저 시기 때 약간만 더 버텼으면 하는 그 기대는 있습니다. 네. 아, 성장통을 겪으면서 조금만 더 그래. 뭐 나는 빛나는 내일을 내가 만들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 조금만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아 그땐 그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중 3학년이면 뭐 사춘기는 이미 지났을 테고 어른이 되는 과정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몸도 자라고 마음도 한뼘 뿌듯뿌듯 소리를 내면서 자라지 않을까요? 지금 아이들 보면 저희 때보다 훨씬 네. 그 아마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쵸? 약간 철학적이면서 또 심리학적이면서 네. 또 자기를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 하는 그 뭐죠? 약간 이렇게 변화를 가지는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이니까 정말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깨어지는 끄드득 하는 소리와 네. 함께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제 성인이 되겠죠. 네. 올 한 해 신춘영 학생에게도 그 성장에 어떤 뭐 통증도 있겠지만은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뮤가 불러주는 다리 꼬지 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꼬지 마, 다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 다리 꼬지 마.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마티에서 K-POP 페스티벌이 열렸다면서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최종 본선에 오른 1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K-POP 페스티벌이 알마티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전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인 키르기스탄과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참가했는데요. 결국 우리 카자흐스탄 출신 11개 팀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온 한 개 팀, 그러니까 모두 12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서 이날 경연을 펼쳐보였습니다. 네. 본선 진출자들은 프로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노래와도 춤솜씨를 선보였는데요. 영예의 대상은 여성 댄스 그룹인 토스가 차지했고요. 상금으로 50만 텐게,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상금도 함께 받았습니다. 네. K-POP 페스티벌을 주최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김데니스 부회장은요, 매년 개최되어 왔던 이 페스티벌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다시 열리게 되어서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예선에 무려 800명이나 되는 참가자들이 몰릴 줄은 몰랐다고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알마티의 고려인 동포 합창단인 비단길 합창단의 창단 2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네. 비단길 합창단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단길 합창단은요. 과거 소련 시절 베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적으로 약간 어떤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만든 우리 순수하게 우리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동포 합창단인데요. 이 비단길 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 행사에는 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신유리 회장 그리고 또 우리 대표적인 동포 지도자인 신브론슬라브 회장 등이 참석해서 축하를 함께 주었습니다. 네. 비단길 합창단을 이제 창단하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온 김배라 단장은 그동안 이 합창단은 고려인 동포들로 구성되어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지만 카자흐스탄의 여러 도시로 순회 공연도 다녔고 또 알마타시의 각종 행사에도 자주 출연했다면서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의 노래와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창단 25주년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요 각 도시마다 고려인 동포들로 구성된 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에는요 비단길 합창단 이외에도 고향 합창단 또 무지개 합창단 등이 있고요. 또 이런 합창단은 매주 모여서 우리 노래를 또 즐기면서 우리 말과 문화를 이제 현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단길 합창단 하니까 그때 한민족 체험수기 그 시상식과 공연에서 한복들 곱게 입고 나와서 노래해 주셨던 그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선수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러시아 말로 인사하면은, 네. 스노움 고덤, 스노움 샤시템, 말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의 첫 소식으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유흥 사할린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는데요. 7가지 의지가 올랐는데요. 주한인협회의 사업 결과 보고 사할린 주한인협회 회장 선거 등이었습니다. 박순옥 사할린 주한인 회장은 결산 기간 동안 협회의 활동과 사업을 이야기했고 이날 회의는 주한인 협회의 결산 사업을 공동적으로 평가하여 8개 조항의 결정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할린 주한인 협회의 신임 회장 선거였습니다. 협회의 정관에 따라 회장은 두 임기만 할 수 있으니 두 임기를 마친 박순옥 회장은 회장 후보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남성 세 분이 회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중 유흥 사할린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사할린 주한인협회 오진카 고문, 그리고 사할린 한인, 유흥 사할린 스한인회 최명근 회장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1952년생인 오진카 고문이 40표 중 28천표를 얻어 사할린 주한인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신임 회장이 되신 오진하 회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르크스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마스크와에서 기업기관 고급 지도자 연수과정을 수료한 오진하 고문은 캐람짓 및 탕쇠 벽돌 생산 기업에서 마스터로부터 지배인으로까지 승진했으며 39살에 공장장이 되어 약 25년 동안 활약했습니다. 사할린 규두마 제4 5기 의원에 선출되어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 무료급식,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통과시켰으며 그의 협력으로 2007년에 사할린의 한국영사출장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오 신임 회장은 그동안 박순옥 회장이 추진하는 기획들을 그가 끌어왔던 팀과 함께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변함없이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그리고 선거 대표자 회의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7가지 의제가 올랐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신임 회장 선거였다고 합니다. 회장은 보통 두 임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두 임기를 마친 박순옥 회장의 뒤를 이어서 남성 세 분의 회장 후보가 출마를 했다고 하네요.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종환 회장, 그리고 사할린주 한인협회 오진하 고문, 사할린 한인 유준호 사할린스크 한인회 천영곤 회장이었는데요. 투표 결과로는 오진하 고문이 40표 중에 28표를 받아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신임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진하 신임 회장은 사할린주 두마 제4·5기 의원에 선출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저소득 가정의 학생 무료 급식 문제, 또 초등학교 학생 무료 급식을 통과시켰고 그의 협력으로 2007년에 사할린의 한국영사출장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 신임 회장의 활발한 활동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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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 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숨겨? 별거 아니야. 가방에 삐죽 나와 있는데? 아휴, 실이야 실. 오빠가 털실을 왜 가지고 다녀? 나 요즘에 이것 배우잖아. 왜? 요즘 남자들도 이것 많이 해. 어머, 감동이야. 어머, 뭐가 감동이라는 거야? 내 목도리 떠주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 네 거 떠준다고 했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김치국 그만 마셔. 오빠, 지금 깜짝 이벤트 하는 거지? 아이, 네 거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 건데? 아, 줄 사람 따로 있어. 오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어? 아니 괜한 사람 잡지 마. 그럼 그 목도리 떠서 누구 줄 건데? 아, 나 키워주신 할머니가 그 팔순이라서 뭐. 나보다 할머니가 먼저라 이거지?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 오빠한테 할머니가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아,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거 떠드리고 네 것도 떠줄게. 정말이지? 그럼 더 예쁘게 떠줄게.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다니까. 남자친구가 할머니 칠순 선물로 드리려고 이걸 직접 뜨네요. 그러게요. 요즘 남자들도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경 씨, 언제까지 울 거예요? 죄송해요. 자, 이것은 실이나 털실을 이용해 옷이나 장갑 같은 것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털실을 대바늘이나 코바늘 등으로 실을 한 가닥 한 가닥씩 엮어서 천 모양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바늘을 이용해서 천 형태를 만들고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계로 이것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손으로 직접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굵은 대바늘로는 보통 목도리나 스웨터, 모자나 장갑 같은 것을 뜨는데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가족들 옷이나 목도리 또 장갑 등을 이걸로 직접 떠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털실이나 실 같은 것으로 옷이나 모자, 장갑 같은 것을 뜨는 일을 말하는데요. 편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손으로 뜰 수도 있고 기계로도 짤 수 있는데요. 흔히 손으로 뜨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이면 이것으로 뜬 옷이나 장갑, 목도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낚시질. 월척이구나. 2번 뜨개질. 다 떴구나. 3번 아뜨거. 뜨겁구나.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하경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겨울이 되면은 할머니가 이걸로 직접 떠주신 목도리, 뭐 장갑, 스웨터 이런 걸 많이 입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으로 뜬 옷으로 정말 겨울이 따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할머니가 이걸 하고 계실 때면 저는 옆에서 실을 풀러주기도 하고요. 또 과일도 먹으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입던 옷을 풀러서 제 옷이나 동생들 뭐 목도리 이런 것들을 떠주기도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걸로 뜬 옷을 참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전처럼 많이 안 입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 복고 열풍으로 인해서 다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걸로 뜬 옷 많이 입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것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있으시면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연락처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일 궁금한 게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올 한 해 계획이 어떤지 말씀 좀 먼저 드려주세요. 예, 우리는 우리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은 1층에 상설전시실이 있고 2층에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국가지정기록물전시실, 물론 전시공간은 작습니다만은 그렇게 4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상설전시실 같은 경우는 고려인 2주 160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것은 크게 바뀔 일이 없습니다. 네. 2층에 기획전시실하고 상설전시실이 해마다 다른 걸로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기획전시실인 경우에는 고려인 그 160년 2주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나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어떤 그 기념회, 네,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조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미 고려 사범대학교 90주년 기획전을 진행한 바가 있고 또 광주 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 극장 창립 90주년 기획전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고려인들이 모국어로 펴내는 신문, 지금도 고려일보라는 신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문이 창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기획전을 지금 곧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옆에 특별전시실은 고려인의 그 역사, 문화, 사회에 공헌한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전시하는 곳인데, 네, 작년까지는 중앙아시아 재즈음악을 개척하고 또 고려인들의 이 모국어 가요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녹음기로 녹취해서 이 집대성하셨던 한약구부 작곡가 특별전을, 예, 열었는데, 네네, 이제는 다른 인물로 이제 고려인 농업에 헌신해서 강제주 이후에, 네네, 정말 고려인들이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벼농사를 크게 이렇게 성공시켜가지고 고려인 전체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네네, 그 결과로 경제적인 이런 안정까지 찾게 만들어준 선구자인 이제 고려인 노동 영웅 중에 한 분인 김만삼 기획전을, 특별전을 곧 지금
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카자흐의 그 시상식을 하러 갔을 때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슈토베 기차역에도 들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고려인 여러분들이 토굴을 만들어서 지내셨던 곳까지 좀 다녀왔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도 보니까 그곳에서 농작물을 잘 가꾸고 심기 위해서 수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참 가슴 뭉클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 열심히 살아오신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가슴이 막 먹먹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 김만상 씨겠네요. 이제 김만삼이라는 분은 이제 그 우슈토베 지역이 아니라 네.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있는 크줄로르다. 네. 고려인 강제주 됐을 때 고려인 모든 그 문화기관들이 이주됐고 홍범도 장군도 그쪽으로 이주됐던 그곳에서 변호사 재배 성공했고요. 네. 또 이제 그 가보신 고려인 그 토굴이 있었고 그 수로가 나 있었던 그 지역이 우슈토베 바수토베라는 지역인데. 네네. 그곳이 세계 변홍사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예. 북이 45도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인들은 이주했을 때마다 세계 변홍사의 북방 한계선을 개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을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자흐스탄뿐이 아니고 네. 옛 소련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도 고려인 하게 되면 첫째 근면 성실한 민족 네.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 그런 민족 그리고 교육에 열심인 네네.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을 선수 성과로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네요. 네. 이 고려인 마을의 새해 풍경은 어떻습니까? 고려인 마을의 새 풍경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하고는 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나 옛소련 지역은 우리 음력설이 아닌 새해를 세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많은 휴일이 보장된 명절이라서 아주 요란하고 크게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음력설이 있기 때문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새해라는 느낌으로는 이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인들은 전부 다 심정적으로는 정말 큰 명절로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보내고 싶지만은 우리나라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새해 세는 것에 맞춰서 또 고려인들은 가가호호 아는 집 그 아는 분들끼리 방문해서 덕담을 해주고. 또 새해 축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해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우리말이 잘 안 되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뭐 여전히 한국어 교육도 잘 하고 있겠죠? 예,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바고요. 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남부대학교가 그 여기에 있는 다문화인을 상대로 교육하는 이 거점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이 마을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여기에 고려인들이 있으니까 네. 교육이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한국어 전문가도 있지만 이 고려인 마을에 이 고려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벌써 여러 해째 계속 이쪽 동포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 풍습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네. 한국어를 계속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모국어를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과 후에도 고려인 마을에 와서 또다시 한글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여러 그 학년에 따라서 또는 각 학교에다마다 다른데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방과 후에 오게 되면 여기 뭐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그 기관들이 있어서 그 뜻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 다른 뭐 그 지역아동센터나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러시아어도 배우지만 또 한국어도 배우고 이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출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학생들도 노력하고 마을도 보살피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말 교육뿐만이 아니라 매주 의사분들이 무료로 진찰도 해주고 병이 있으면 치료까지 해준다면서요. 네. 이것도 지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이쪽에 뜻 있는 이제 아동병원 소아과 의사였던 전성현 그 원장이란 분이 2017년에 고려인 강제 80주년에 즈음해서 그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뜻 있는 이런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무료 진료를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한 40여 명 이상의 이 광주 지역의 그 각 그 전문의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렇게 두세 분씩 이렇게 무료로 봉사를 해가지고 고려인들을 지금 고려인뿐이 아니죠. 소문을 듣고 여기에 사는 그 다른 그 외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무료로 진료를 받고 검진을 받고 약을 타가고 또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여러 해째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여름의 더위, 겨울의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 7시가 되면 아주 긴 줄을 늘어서 가지고 네. 이렇게 받으려고 오는 이런 풍경이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 한 해도 광주 고려인 마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려인 여러분들 건강한 한 해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광주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